안녕하세요, 우지입니다. 오늘은 요거 삼성 SL-T1680 제품 컴퓨터하고 연결하는데 기본 원래 들어있는 거 뭐 USB 프린터 케이블 요거 활용해가지고 출력하는 거뭐 드라이버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. 드라이버 설치 전에는 뭐 이거 바로 꼽아도 인식은 되는데 그러면 다른 오류 같은 거 생길 수 있으니까 정석은 삼성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게 좋아요. 드라이버 먼저 다운 받겠습니다. 수동으로 설정하고 이제 USB 설치하려면 그때 USB 프린터 케이블을 꼽아주세요. 그러면 인식이 됩니다. 활성화되면서 잡힐 거예요. 드라이버 설치됐으니까 한번 출력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이 문서 이 정도 속도 됐고, 한 3장 연속 한번 속도 체험해 보겠습니다. 출력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